예, 압니다. 꼭 100,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100점 안 맞아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맞으면 되고, 그럼 집에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쭉 오늘 시험, 친 시험 보니까, 오,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 거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빈이가 2에 13 하기로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2에 13 열심히 했고요. 오케이. 암기학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은 뭐였더라? 그렇죠, 마운틴. 마운틴. 그래서 예빈이가 쓴게 조금 틀렸어. 그렇죠? 근데 예빈이가 쓴게 마운틴 소리 날수 있어. 예빈이가 마운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잘 썼어.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은 마운틴 이거 쓰기가 스펠링이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모운타인이라고 외웠어. 나만의 비밀이야. 모운타인. 누가 쓰라 그러면 모운타인 이렇게 했어. 그리고 누가 읽으라 그러면 마운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선생님이 이걸 모운타인이라고 외운 건 선생님만의 방법이고요. 예빈이만의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의 방법은 이렇게 한 거야. A는 무조건 스펠링 쓰라 하고 스펠링용 소리를 따로 만든 거야. 그래서 A는 아, O는 오, 그다음에 뭐 E는 에, I는 E, U는 U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했던 거야. 뭐 U는 U라고 하기도 하고 U나 뭐 U는 뭐 U나 U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이 좀 짜증나. 됐습니까? 마운틴. 마운틴. 오케이. 그래서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라고 돼 있네. highest가 뭔 뜻일 것 같아? highest. 가장 높은이야. high가 여기까지, h까지 이게 높은이거든요. 근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가장 어떤이 되는 거예요. highest 가장 높은. The highest mountain 하면 그 뭐야? The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단은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in the world 가볼 것 같아. in the world. 입니다는 여기 있고요. In the world가 뭘까요? 세계에서 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름은 cloud. 쓰는 방법은 C. 그렇죠. cloud 이렇게 했고요. cloud. 오케이. 그래서 구름들이 없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들이 없어요. clouds. 그 다음에 어디에? 그렇죠. in the sky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늘에. 됐습니까? 자, there, 좀 이따가 이거 나올 거야. there, 좀 이따가 예빈이가 이제 체크할 때, there is, 뭐라고 하는 거랑, there are, 뭐라 하는 거 배우는데요. 이거 둘다 똑같이, 우리말 뜻은,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차이점은, there is 뒤에는 한 개나 또는 셀수 없는 게 와요. 셀수 없으면 몇 개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한 개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한개 또는 셀수 없는 게 있다. 쌀 이런 거셀수 있을까? 너무 많아서 못 센다고 생각해. snow, 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셀수 없다고 생각해요. There is snow 하면 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there are 뒤에는 여럿이 와요, 여럿.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there are animals 한번 볼까? there are animals 동물들이 있다 여기겠지. there are animals 여기에 이거 이름씨죠? 이름씨에 s 붙이면 뭐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럿.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노란색 yellow 그쵸? 여기까지 소리가 예우 오우 옐로우 맞습니까? 네. 옐로우. 오케이. 요거 뭘 어떻게 읽은 것 같아? 레인보우. 얘는 컬러즈. 컬러즈 오브 레인보우는 뭘 뜻일까? 더 컬러즈 오브 레인보우. 무지개. 얘가 의란 뜻이거든요. 무지개의 색깔은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앤 바이올렛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기는 베이비. 베이비. 그래서 그 배고픈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에요. The hungry baby is crying. 그 다음에 빨간 red. Red. 그 빨간 사과 좀 보세요. Look at the red apple. Look at이 무슨 뜻이죠? 보세요. 그렇죠.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면요. 뭐뭐 하십시오라는 뜻이 돼요. 달리세요 하고 싶으면 Look at the run 이러면 되죠. Look at이 왜 보세요 뛰세요입니까? 달리세요 하고 싶으면 run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가세요 하고 싶으면 go. go 오세요 하고 싶으면 come. come here 하면 여기로 오세요. here는 여기라 여기. 예, 그 다음에 많은 a lot of. a lot of. a lot of.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a lot of animals. 어디서? at the zoo. at을 붙이면 어디 어디에서가 되는 거예요. at the zoo에서. we see a lot of animals at the z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range. 그렇죠. orange 잘 썼고요. 쓰기 시험에. orange. 우리가 깎았습니다. carved. carved. 무엇을? pumpkin. 언제? on Halloween. we carved a big orange pumpkin on Halloween. 오케이. 그다음에 눈은 snow. 이거 무슨 시고? 이름시. 이건 무슨 시다? 하다시죠. 오케이. 여기는 이름시로 쓰였어요. 하다시로 쓰였어요. 하다시. 이름시로 쓰였죠. 우리가 하다시 여기 있네요.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snow. 언제? yesterday. 오케이. 이거 이름시.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어떻다. 무엇, 누구, 우리가 갖고 있었다 했는데 무엇을 갖고 있었대요? snow. 그렇죠. 언제 갖고 있었대요? 어제. 오케이. 이거 지금 우리, 이건 우리말스럽게, 우리말 뜻쓴 거고요.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눈을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가 우리고 had가 have의 과거형. 가지고 have가 뭐 had 가지고 있다죠. had는 가지고 있었다. 언제 얘기하는 거야? 어제. 어제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green. green.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leaf color is green. 그러면 leaf가 뭘? s 빼고 점 찍고 s 빼고 leaf의 뜻이 뭘 것 같아요? leaf. 그렇죠. 여기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다? 나뭇잎이다. 나뭇잎의 주인말이에요. 나뭇잎. 여기에 이다는 여기 있네요. 저 점 찍고 S 하면 is하고의 줄임말일 때도 있지만 뭐뭐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뭇잎의 색깔은 어떻다? 초록이다. 이거 무슨 시로 쓰였죠? 어떤 시로 쓰였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응? 가 있으니까 합쳐서 초록색이다 라는 무슨 시 됐다? 가 되었다가 정확한 설명이에요. 초록색이다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 people 쓰는 방법은 P-O-P-F. 오케이. 그렇죠. 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은 person이요, person. 자, 아, 이상하게 적었다. S를 빠뜨렸네. person. 이게 사람이고요. 얘가 사람들인데, 얘 특이한 점이 있어. 자, 이거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보통 이름시에 뭐 붙이면 이런 뜻이 S 붙이면 되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아예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린이가 뭐냐면 어린이가 child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그게 보통 다 이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children, children이네요. 아이의 소리도 바뀌어요. children, 아이들이 되는 거야. 옛날에 양치질 해라 이거 배울 때 있었는데 양치질 하세요가 뭐였더라? 그쵸.
brush your teeth였지. brush your teeth. teeth가 치아 들이거든요. 이건 여럿이야, 여럿. 어, 치아 한 개는 뭐라고 했었는지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나냐? tooth. 이게 한 개야. a tooth. tooth가 아니고요. 오케이. 어, 대어라 나왔다. 대어라 어떨 때 쓴다 그랬더라? 여러 여러 개 뭐뭐 들이 있다 할 때 쓴다 했죠. 그래서 몇 사람이 있대요? 네 명의 사람. 어디에 있대요? 방 안에. 그렇죠. 네 명의 사람들이 방 안에 있습니다. There are four people. 어디에? 어, in two room. In the room. In the room. In two room인가요? In the room이죠. In the room.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들판 field. field. 오, field가 어려운데 잘 썼어요 승희씨. field.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재배합니다. 아, 참 그가 재배합니다. he grows. 오케이. Okay, 무엇을? vegetables를. 어디에서? in the field. 됐습니까? 그럼 grow의 뜻이 뭐겠어요? 재배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에 s 왜 붙었어요? 원래 재배하다는 grow거든요. 이름씨. 아, 이름씨라서 그래요. 어, grow의 뜻이 재배하다란 뜻이라며. 하.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 두. 두가 들어있는데 원래 누가 한단 얘기할 때 he나 똑같은 얘기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 he나 she나 it이 뭐를 한다라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grow가 아니고 grows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나는 재배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grow 한다고. I grows 하면 틀린다고요. 방금 설명했잖아. 얘가 he야? 아니야. she야? 아니야. it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grow 안에는? do. 그럼 너는 재배한다는 뭐야? 너는 재배한다. You grow. 그럼 너는 재배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row? 그렇죠. 이제 눈치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갈색. Brown. Brown. Brown 어떻게 쓰면 되죠? 잠깐만. B-R-O. B-R-O. U-W. B-R-O-U-W. 그러면 브라우우 됐네. 브라. 얘 우 될 수 있고 얘 우 될 수 있고 브라우우에 브라우우. 브라우. 브라우니죠. 브라우. 여기서 잘못됐지. 아! 더빙하고 해주세요. 얘가 아우 되고요. 얘가 니은 해줘야죠. 브라운. 됐습니까? 브라운. 오케이. 무슨 시예요? 브라우. 어... 무슨 시로 쓰였어요?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눈? 어떤 눈? 갈색 눈.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눈을. Beautiful brown eyes. She has beautiful brown eyes. Brown. Hey, 안녕. Black. 쓰는 방법은? B-L-A-C-K. B-L-A-C-K죠. Black. 맞습니까? Black.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Long black hair. She has long black hair. 맞습니까? Black. 그 다음에 별은? Star. Star. 얼마나 많은 별들을? How many stars?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How many stars can you see? 맞습니까? How many 하면 개수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얀색 white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아주 잘 썼어요. white white. 오케이. 자, was는 is의 과거형이야. there is 하면 현재 뭔가 한 개가 있다고요. there was는 과거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은 눈, too much snow네요. 너무 많이 눈, 너무 많은 눈이 있었어요. was too much snow. 오케이, 하였어요. it was
was white. 모든 곳이 everywhere. It was white everywhere. Okay. 그 다음에 nature. Nature. 선생님 쓰기 힘들어서 nature라고 외웠어.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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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어봤는데 nature? 뚜레뚜레도 들어봤고 나뚜루 못 들어봤어 나뚜루? 네 그래요? 롯데마트에 가면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이름이 나뚜루예요. 여기 있어요.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나뚜루 자기 한글로는 나뚜루라고 써놓고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 나뚜레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여기서 A가 된 건 nature, nature. 됐습니까? Nature. 오케이. 그 다음에 쌀 밥은 rice. Rice. 오케이. 무슨 씨인데? 셀 수가 없다.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이거 lots 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a lot of 것 같아요. 그러면 lots of water 한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물. 많은 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needs가 있는데 needs가 무슨 뜻일 것 같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이 필요합니다. 쌀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Lots of water. Lots of water.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To grow. 얘가 뭐뭐 하다인데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에서 다자가 떨어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Grow 하기 위해서 lots of water를 needs 합니다. Rice. Okay. 하늘은 sky. Sky. 지금 now. 다음에 문제의 단어 숲. Full of dirty. Full of dirty. 오케이 예빈이 이거 공부할 때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하고 있어? 따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얘는 소리가 forest인데 forest 그리고 선생님은 스펠링 쓰려고 그러면 forest라고 외웠는데 forest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Okay. 그래서 forest. E가 E 소리 낸 거죠. 쓰라 그러면 forest라고 외웠어요. Forest. Fores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okay.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 Okay. Well done. 잘했어요.